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볼 점유율도 중요하지만 결정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드는 것이 최대한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.
다른 거는 나는 그 체력을 더 해줘가지고 별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해야 된다고. 무슨 말인지 알지? 안 그러면 계속 힘들다니까. 전반에 사실 너네들 경기장 봐보면 계속 상대한테 계속 밀려 계속 볼 내주고 뭐 압도당한 느낌이었어. 분명한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 회의해갖고 정신 못 차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된다. 무슨 말인지 알지? 그냥 진짜 잘 쉬어야 돼. 잘 쉬고 그래야만 다음에 우리 더 큰 걸 원할 때 또 원할 수 있단 말이야. 그런 게 이거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구분해서 딱 할 수 있는 모습들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. 전체적으로 부산에 조금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특히 미드필드진에서는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움이 있어서 또 뭐 실점까지 먼저 했고요. 근데 뭐 우리 선수들 충분히 잘해줄 거로 믿고 뭐 전반전 끝나고 라카에서 예, 미드필드의 변화를 좀 주면서 측면을 좀 이용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선수들 잘하고 후반전에 충분히 뭐 구현했고 그 퍼포먼스에 뭐 득점까지 이어져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승리까지 가져오게 된 거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 경기도 김포도 사실 우리가 패배했던 패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김포전까지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부산이랑에서 졌기 때문에 이번에 꼭 복수를 하고 싶었고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 솔직히 경기에서도 제가 좀 힘이 좀 많이 들었는데 감독님이 솔직히 끝까지 안 빼시는 거 보고 아 속으로 감독님이 믿고 있구나 그렇게 많이 느꼈고 거기에 또 보답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축하합니다. 데뷔 2주년을 축하합니다.